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스키장들이 잇따라 겨울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도내 스키장 9곳 중 6곳이 개장했고 나머지 스키장들도 다음 주면 모두 문을 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개장 이벤트는 축소되거나 생략됐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하이안 선언 이후에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북적입니다. 슬로프를 시원하게 내달리고 때론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너무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탁 트인 야외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스키장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스키장을 휴장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방한 용품으로 온몸을 휘두른 설원에서야 감염은 막을 수 있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실내 공간은 여전히 사각지대여서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마다 투명 가림막은 기본이고 곤돌라와 리프트 탑승 인원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비대면 발열 체크와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가 가능하도록 안심전화 출입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도 대폭 줄였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매출 감소는 예상이 되는데요. 또 오히려 반대로 당일 시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특히 방역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스키장에는 매년 400만 명 이상이 몰렸던 만큼 스키장마다 감염 차단과 스키어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